좀 한숨 돌리고 있어요. 동사가 막 그거 과거형이랑 현재형이 있잖아요. 또 이거 엄청 시간 단축됐다고 하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길잡이. 이 말만 딱 전해드리고. 참 머리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번 말해보면. 풀리지 않아서 지금 밥이 잘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풀리면 좀 천천히 먹을게요.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침대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전동 칫솔 하고 있어요. 전도 올리고 있고. 너의 영혼 아주 좋다. 열심히 할게. 5까지. 삭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죠. 나도 좀 말을 좀 싫통 없이 하고 싶다. 영어 책상. 아, 이럴 수가. 매운 단어는 아니고 이제 배운 단어죠. 동사가 막 그거 그게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씻기 너무 귀찮은데.
stupid.